저는 부록도 지났고 지천명 아무도 갖춘 거 없이 60이 됐습니다. 네. 60 지나서 공직 생활에 그 퇴직하고 선생님 말씀대로 저 지리산 유배 가다가 잡히고 왔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60대는 꽃이라 하셨는데 지천명 지나고 60이 되면 이순이라 그랬는데 왜 이순이라 했는지 기가 순해야 하는지 60대는 꼴통이 안 되고 꽃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50대는 기초 기반을 만드는 때입니다. 50대에 뭔가를 막 펼치는 게 아니고 이제 50대 지천명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이치를 알기 때문에 뭔가 설계를 하는 거다. 50대는. 응? 50대 설계를 해서 60대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뭔가를 막 하려고 그래도 안 되고 뭔가가 펼쳐 조금씩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익어가는 게 60대 돼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중간이죠. 우리가 한 10년쯤 우리가 노력을 하면 이제 중간에 꽉 익어가죠. 노력한 이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요때 크게 뭔가가 이제 움집이 되는 거죠. 요거를 빛내는 거죠. 그런 거니까 40대까지는 성장하고 퍼가 이렇게 정리한다고 애먹었고 50대가 들어가니까 이제 인생을 사는데 이제부터 준비하는 거 바쁘게 설치지 말라는 거죠. 바쁘게 설치면 힘 빠진다. 힘을 뺐는데 힘을 또 쓰면 되냐. 이제 힘 쓰지 말고 이제 만져가는 겁니다. 만져가고 있으면 60대 되면 이제 멋지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50, 60대가 되면 50, 60대와 40대하고 여기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우리 50, 60대만 가갖고는 절대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 X세대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준비했다면 X세대하고 같이 가게 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작품을 드러낼 수 있는 그만한 질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혼자 하는 일을 준 거는 절대 없다. 저마다 소질을 주었지만 이것이 이제 융합을 해서 가야 되는 시대다. 이 말이죠. 요거 예를 하나 내가 들어드릴게요. 선생님 이 본문을 이렇게 강의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제 새로운 게 생각나요. 이렇게 책을 쓰려고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부 다 지식을 갖추고 하다 보니까 인자 책 쓰면 멋지게 나오겠거든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네 욕심으로 네 혼자 책을 써서 네 거 만들기는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네 거 아니잖아. 너 먹 거잖아. 그런데 네 이름으로 네 책을 내려고 그러니까 절대 이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처음에는 나가다가 70% 안에서 이거는 진도가 안 나가고 희한하게 걸리는 거죠. 안 돼. 왜? 네 혼자 욕심을 내고 있지 않냐 이거죠. 절대 욕심으로는 작품이 안 나오는 게 정법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같이 해라. 같이. 응? 같이 해가지고 이름을 올려도 같이 올려보라. 같이. 응? 그러니까 융합을 해라 이 말이죠. 융합을 해서 같이 노력을 해갖고 이름을 내도 같이 나가라. 같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혼자 잘났다고 해갖고 지금 이름 나는 시대가 아니고 융합을 해갖고 같이 내라. 요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 알아두고 그래서 모든 일은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또 하나 풀어줄게요. 50대가 되니까 그래도 내가 뭐 어디 신용도 조금 있고 그래도 뭐 경제도 조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40대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나니까 50대가 지금 어떻게 하려는데 50대, 60대 된 사람들이 선생님이 커피숍 체리면 좋다 하니까 커피숍 체리려고 그래요. 그래 지가 커피숍을 체리갖고 지가 찻잔 들고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고 지가 뭔가를 이게 뭐 빼는 걸 배우려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찻잔을 들고 다녀도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좋아하는 거지 늙은 게 왔다 갔다 하면 안 좋아해요.
근데 요새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50대 60대 돼 가지고 뭐 사회 뭐를 갖다가 해라하니까 모자를 갖다 빨간 걸 딱 쓰고 빨간 옷을 딱 입고 이래 갖고 아이고 이래 돌아다니. 그거 되는 것 같지만 조금 있어 보면요. 안 와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말이죠. 젊은 사람을 키워 줘야 되는 겁니다. 어? 그러면 내가 찻집을 차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젊은 사람이 경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경제를 이래 모아서 젊은 사람, 참신한 사람 공부를 같이 하고 같이 이래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귀한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에너지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살 의논을 내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좋겠네. 좋지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상첨화죠 이게. 우리는 경제를 모아서 조금 뒷받침을 해서 너희들이 잘 활동하게 해주고 어? 이것이 나오는 거로 같이 빛나고 같이 성장하면 되지 않냐. 이것이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 50대가 딱 지나면 너희들이 뭘 체리서 너희들이 올리려고 하는 건 안 돼요. 투자를 하는 게 된다. 어? 투자를 하고 정치를 하는 게 50대부터 하는 겁니다. 어? 우리가 40대까지는 세상을 배우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활동을 하면서 모든 환경을 접해갖고 배우고 성장을 하는 거고 그때 이 사람들이 바르게 활동을 하면 엄청난 이 에너지가 모이죠. 그렇게 해서 50대들이 이제부터 이제 후천시대가 오는 이때는 정확하게 50대들이 장사를 차리면 안 됩니다. 아래 사람들이 활동하게끔 처리십시오. 그래갖고 그 사람들하고 손발 맞춰가 같이 하면 이거는 급성장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리 가보면 젊은 사람들 요새 나와가지고 뭐 빵 만든다고 요 모자 딱 쓰고 탁 이래. 어깨 힘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줄 서잖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갖고 자신있게 세상 나와갖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뭐 본 게 내가 갖고 하나 뭐 봤어. 맞대가리도 없더만. 열심히 하는 그 자체에서 이것이 맛있게끔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활동하게 하고 연세 계신 분들은 뒷받침을 내줘서 힘을 젊은이들을 통해서 힘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융합입니다. 상생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여기서 경제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활동비를 할 수도 있고 그거로 해서 노후에 같이 갈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내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체리고 나면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체리고 나면 젊은 사람 조금 되는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이제 좀 키워가지고 망하고 근데 융합해가지고 하면은 안 망해요. 같이 해라. 동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른들이 우리한테 받쳐주고 있으면 우리는 신나게 일할 수 있어요. 네 혼자 이렇게 뭔가를 한다고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어른도 필요하고 우리 젊은이도 필요하고 어른들이 그렇게 해주면서 젊은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에서 끌어주는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나라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젊은이들하고 우리가 손을 잡고 이제 뭔가를 맞추어 간다라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하면 돈 벌려고 하지 않아도 돈은 저절로 너희들 쓰고 뒤집어질 만큼 온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창업이 성공이 됩니다. 이해됩니까?